뉴스 3. 예. 첫 번째 소식은 뭐 연준의 금리나 소식부터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출근길에 저도 속보로 뜬 걸 봤는데요. 네. 이제 사실 미국 시간 동부 기준으로 지금 일요일 아닙니까? 네. 일요일 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긴급 두 번째 예정이 없던 우리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 FOMC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0에서 0.25 그러니까 기준이 1에서 1.25였으니까 1%포인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연준 중앙은행에서 은행과의 거래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는 0%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있어서 이제 열흘 정도 더 지난 다음에 1%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그 0.5%포인트 낮춘 게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조치가 좀 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QE 양적 완화라고 하죠.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는 그런 조치를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처음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까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작년 말에 연준에서 단기 재정증권을 사는 것을 양적 완화냐 아니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냥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차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장기 채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단기 채권 1년 안쪽에 있는 단기 채권만 샀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 관리지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냥 이거 양적 완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2조 규모의 QE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16일 현지 시각으로 16일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으로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만큼 돈을 은행권에 푼다는 얘기이고 네. 은행이 이제 그러면 힘들어지는 셰일 업체를 비롯한 이런 데 기업들이나 이런 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해줘요. 대출을 많이 해주라 그러는데 은행이 부실화될 걸 뻔히 아는 데다가 돈을 빌려줄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빌려주는 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워낙 이제 크레딧에 훼손이 있기 때문에 내 돈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건데 이런 거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미국도 이제 슬슬 이제 그 이태리 스페인이 이제 그 이동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데도 레스토랑 뭐 예를 바 이런 거 다 문 닫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제한 모든 이동을 제한하는 미국도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도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보도가 나온 거는 미국 내 도시들 간에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소비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하고 흡사하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음모를 찍는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 연준의 파격적인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로의 복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정말 관심거리고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네.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아마도 이제 긴급 그 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급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뭐 그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렸죠, 사실. 예. 이제요? 예. 미국이 제로금리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안 할 명분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에서 참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때 그냥 0.25%나 0.5%라도 했으면, 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뭔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1.5%의 미국 기준금리가 0%가 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난주 말에도 이제 긴급한 금융통화위원회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그냥 긴급하면 되지. 그걸 뭘 할지를 또 논의를 합니까? 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이걸 차치하고라도 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고 네. 이 나라가 기준금리를 1.5에서 0%로 낮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양적 완화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뭔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또 예정에 없던 금융통화위원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네. 많이 혼내셨죠. 아니 그거는 네, 지금 상황이 이게 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외신을 주말 내내 네. 한 시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아 보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냥 그냥 전염병의 우려 이런 정도가 아닌 상황임을 정말 절실히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어떤 반성? 예. 예. 거기서 벗어나야 예. 될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의 제로금리 소식은 이 정도로 네. 전해 또 박덕희 부장이 오시면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 때문에. 그나저나 네. 진짜 걱정되는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뭐 생산 시설들이 지금 셧다운 뭐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예.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경제가 멈추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한 한 달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이제 우리 특별히 자동차 부품 쪽에 아, 와이어링 뭐 하네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생산시설이 셧다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울산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일부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또 가전도 그렇고 현지화를 하면서 미국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경우에는 뭐 거의 전 유럽이 좀 이동 제한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가 될 때 이게 사실 생산 기반 자체가 일단 스톱이 되는 셧다운 되는 상황으로 네. 이제 갈 게 거의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에다가 또 생산 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생산 차질 같은 것들이 이동 제한이 겹치면은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이걸 지금 걱정해야 될 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수요가 안 살겠니까 지금 공급이 딸려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수요가 아주 급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동을 못 하는데 가서 세탁기를 살 거면 저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2월입니까? 2월에 중국 내부의 자동차 판매가 90% 이상 네. 이런 게 이제 수요의 급냉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당연히 우리 국내 기업이 굉장히 현지화를 많이 하면서 유럽이나 예를 들면 이런 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반도체 뭐 세탁기 생산 시설이 있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TV 폴란드의 세탁기가 있고요. LG전자 미국의 세탁기 공장 준공한 거 아마 뉴스로 말씀드린 거 바가 있고요. 폴란드에도 역시 세탁기 냉장고가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체코 그리고 기아차가 미국 슬로바키아 LG화학이 미국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들이 아마도 거의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이제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데가 다 멈추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런 생산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네. 그 나라 혹은 글로벌 성장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돼야지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잡힐 텐데 일단 스톱.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 이제 이런 상황들이 혹시 전에도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아마도 9.11 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뭐 이동의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질병으로 인한 것들도 아주 국지적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한 게 제 기억으로는 메르스가 메르스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죠. 뭐 아니었죠. 네. 그리고 뭐 조류독감?
그렇게 아니, 느끼셨어요? 이리 정도 아니었던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네. 사스? 그건 아마 홍콩을 비롯해서 요 동북아시아, 네. 요 동남아시아 요 부근에서 대부분 국지적으로 나타났고 네, 네. 그때 뭐 또 에볼라? 그건 아프리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라는 게 워낙 이제 다른 때하고는 달리 확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충격으로만 치면 글쎄요 가장 심한 거 아닌가 탁월하게 그렇게 느껴지네. 지금 흑사병 때랑 비슷하고 흑사병 때는 근데 뭐 증권시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이 블럭이 돼 있었잖아요. 흑사병 때라는 건 사실 세계가 네. 교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네, 네. 때문에 네. 자 그때는 뭐 GDP 집계도 없었잖아요. 자, 하여튼 뭐 미국과 유럽의 생산 시설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 공포가 지금 전 세계를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이 상황에서도 예. 부동산 청약 열기는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토픽감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전 세계 토픽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이 청약 열기 로또 워낙에 이 제도가 만들어낸 이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네. 실거래 가격하고 이 공급 시장 이 청약 시장의 가격이 이중 가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질 게 거의 명확하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면 단기 차익이 생기니까 그 청약 열기가 뭐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 4월 4일에 1순위 청약을 받았던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 대구, 중구입니다. 대구. 네.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394가구 모집에 5만 5,710명이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 141대 1. 최고 평균이 141대 1이고 최고 433대 1. 와. 아니 뭐 아파트를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근데 워낙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유통 시장하고 네. 공급 시장, 청약 시장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 북구 덕천동에 들어서는 포레나 부산 덕천동도 11일 날 11일이니까 지난주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할 텐데 평균 88대 1, 최고 207대 1 경쟁률을. 예. 물론 이제 이게 인터넷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오면은 네. 사실은 호가가 지금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히 주택시장에 대한 것도 위축됩니다. 아니 그 강남에 뭐 아파트 뭐 4억 뭐 호가 떨어졌다 이런 유동성의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주택 가격 정책이 아주 좀 왜곡된 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천국일 수도 있는데 이 자산을 자산을 구입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자산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계기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뭐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기가 뭐 과천 제이드 자이가 시세보다 6억 넘게 차익이 생긴다는데 그 6억이라는 게 누가 개런티해 주는 건 아니죠. 네, 현재가가 기존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재가라는 전제하에서 네. 청약할 수 있는 그 공급가가 6억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네.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제가 자꾸 기침해서 혹시 불안불안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은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김 프로님이 남산의 김 부장님 같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평소에 처음으로 누구 손에 이끌려서 바버샵이라는 거. 아, 예, 어색하네. 이병헌 스타일이라고 아주 오늘 스타일이 멋지십니다. 네.